SK하이닉스가 현존 최고층 238단 낸드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최근 232단 낸드플래시를 개발한 미국의 마이크론을 넘어선 기술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초격차 행보를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초격차 행보를 또 보였습니다. 238단 4D 낸드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 얼마나 좋아진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확실히 이제 메모리 쪽, 이제 우리 비메모리 말고 메모리 쪽 반도체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32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 미국 마이크론을 넘어서서 238단 낸드 플래시를 좀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낸드 플래시 관련된 좀 얘기가 좀 많은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비휘활성 메모리 반도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DRAM과는 좀 다르게 전원이 꺼져도 이제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다 해서 비휘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 사진, 음악, 동영상을 저장하고 꺼내 볼 수 있는 게 다 이런 낸드 플래시 덕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단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 층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38단이라는 거는 이제 셀을 238겹을 겹쳐서 쌓아 올렸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몇 층을 쌓을 수 있느냐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 이제 기술력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238층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단위 면적당 저장 데이터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낸드 플래시 쪽에서 거의 이제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정보 저장이 늘어났다는 것, 그 다음에 촘촘히 쌓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런 낸드 플래시 말고 좀 DRAM 쪽에서도 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얘기하고 있는 EUV 관련돼서도 DRAM 쪽이 아니라 사실 EUV는 원래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요. 또 DRAM 쪽, 메모리 쪽의 좀 어떤 반도체도 좀 EUV 관련된 좀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힘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JSR과 좀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랜드 플래시는 거의 최고의 기술력을 좀 입증한 상태고요. DRAM도 지금 일본 업체와 함께 EUV 최신 공정을 통해서 지금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술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제 규모의 경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이 실적과 주가가 확실히 좀 2년 주기로 좀 이런 호황과 불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DRAM 업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뭐 빨라 2023년 상반기 정도가 돼야 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어떤 그런 신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주가는 이미 좀 빠르게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PBR 지금 1 수준에 지금 주가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형주를 가지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좀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10만 원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주가적인 탄력성은 확실히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도 있지만 이제 휴대폰도 있고 약간 디스플레이 쪽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좀 종합회사라 본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좀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업황을 더 많이 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황이 올라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더 세게 올라올 수 있는 좀 그러한 어떤 주가의 탄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메모리 쪽, 특히 이제 이런 반도체 쪽 관련돼서는 대장주는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DRAM의 수요 증가율이 뭐 최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업황 우려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낸드 플래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성이 있다라면서 10만 원 이하에선 좀 접근하는 것도 유효하겠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FP님께서 나와 주신 거고요. 오늘
한번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